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내 친구인 홍조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야. 이름이 홍조사인 건 아니고 나도 그렇지만 그 친구의 취미가 낚시라 비차 별벌을 없는 실력에 서로 홍조사니 김조사니 하며 높여 부르는 신용을 하는 거지. 하여튼 한 달 전쯤인가 이 홍조사한테서 낚시 스팟 구걸이 오더라고. 사실 나는 그리 내키지 않았어. 이 홍조사라는 놈이 워낙 이기적인 놈이라 낚시 포인트를 받아 먹을 줄만 알지 제건 풀지도 않는 데다가 한 두어 번 소개해준 저수지에 배스를 풀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즐겨 찾던 떡붕어 낚시 포인트가 죄다 배스 천지가 돼버렸거든. 이 배스라는 놈이 낚는 손맛 하나는 끝내주는데 번식력이 워낙 좋고 다른 물고기를 죄 잡아먹는지라 암수 한 쌍 풀어놓으면 어느 낚시터든 간에 그 꼴이 돼버려. 당연히 그 흙내나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리도 없으니 저 혼자 손 맛보겠다고 근처 생태계 다 파괴하고 지는 질리면 땡. 그러니 내가 무슨 포인트를 소개시켜주고 싶겠어. 그러다 머리에 딱 떠오른 게 살목지라는 데였지. 원래도 습지라 여름엔 독사독충 천지인데다가 스산해서 물은 맑고 자리도 좋은데 다들 좀 꺼려하는 포인트였거든. 난 좀 그런 자리는 피하는 편이라 어차피 가볼 일도 없겠다 싶어서 거길 소개해줬지. 홍조사는 GPS를 찍어보더니 아주 난리가 났대. 거기가 워낙 소문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근처 사진만 보면 딱 좋은 포인트거든. 당장에 지 차에다가 루어며 낚싯대를 챙기더라고. 아마 당장 그주 주말에 홀로 차를 타고 내려갔나 봐. 낮에 집안일 처리하고 저녁이 다 되어서 도착한 저수지 물이 그렇게나 좋았대. 당장 포인트를 잡아서 지를 들이우고 싶었지만 충남까지 내려간 마당에 밤새 운전해 돌아올 생각은 없었으니 우선 야행할 준비가 우선이었지. 다행히 여느 저수지와 다르게 주변이 평평해서 물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텐트를 치고 코펠이며 버너, 고체 연료를 꺼내고 라면부터 끓여 잡섰다더군. 1인용 원터치 텐트라 시간은 얼마 안 걸렸어도 그새 해가 졌는데 그게 또 절경이었다나 뭐라나. 배도 채웠겠다. 텐트 안에 펴둔 침낭에는 핫팩도 몇 개 채워뒀겠다. 이제 본격적인 밤이 되었으니 그때까지 바짝 달아있던 몸을 이끌고 홍조사는 포인트에 자리를 잡았대. 그런데 이게 웬걸. 아까 전까지만 해도 물가 여기저기에 떡붕어며 다른 물고기들이 수면을 건드리는 게 보였는데 희한하게 밤이 되니까 잠잠하더라는 거야. 까맣게 가라앉은 수면에 아무리 찌를 던져봐도 입질이 전혀 없었대. 처음엔 이것저것 낚을 생각에 신이 나 있던 홍조사는 대번에 입이 툭 튀어나왔지. 혹시 물 아래로 가라앉았나 싶어 물바닥까지 들이오는 루어로 미끼를 바꿔봐도 입질이 없었대. 이놈이 인성은 더러워도 낚시엔 제법 소질이 있어서 같이 털을 잡는다 치면 나보다 한 배 반은 더 잡는 놈인데도 시계를 보니 그때쯤이 밤 9시 정도였대나? 이 정도로 공칠 것 같으면 늦게라도 집으로 돌아가 쉬는 편이 나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 야, 이 연병을 놈아! 홍조사가 깜짝 놀래서 뒤를 돌아보니 웬 할머니가 욕지거리를 하며 내려오더래. 그냥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차 옆에 차려둔 텐트를 걷어 차는 것도 모자라 막 쥐고 흔들더라는 거야. 홍조사가 깜짝 놀라서 달려갔지. 다 늙은 노인네가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새 사방에 텐트 고정용으로 박아둔 핀이 반 이상 튀어나온 상태였대. 아,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신데 남의 텐트를? 오메, 이 넋 빠진 놈이 해놓은 꼴 보게. 이 정신머리 쏙 빠진 놈이 나 누군 줄 알 생각 말고 얼른 꺼져. 여기다가 문 까놓고 있으면 무슨 손님이 될 줄 알고. 홍조사는 그래도 나이 꽤나 드신 양반이니 대화로 해결해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도무지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더래. 그새 핀이 다 빠졌는지
텐트는 골조체로 들썩들썩하고 결국 홍주사가 거의 밀치다시피 할머니를 떼어냈지. 이놈이! 아유 좀! 왜 남 낚시하는데 와서 난리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뭐나 된다고? 할머니는 그 뒤로도 한참이나 지근거렸대. 텐트를 잡고 흔들면서 당장 나가라는 둥 오사를 잡놈이라느니 온갖 욕적을 섞어서 거의 30분 가까이 말이야. 그쯤 되니 홍조사도 슬슬 노인네 나이급 쳐주는 것도 짜증이 났지. 결국 이놈도 할머니한테 맞대걸 하면서 대들었나 봐. 아, 이 연병을 놓친 내가 씨. 당신이나 섞어줘. 이 회 쳐다 죽일 놈이. 가요 좀. 에이씨, 운수가 사나울라니까 별. 아무리 성질이 사나워도 노인은 노인인지라 홍조사가 아예 본격적으로 대들고 드니 아까처럼 악다구니는 못 부리더래. 한참이나 서로 눈만 흘기면서 시건덕대던 노인네는 결국 획소리 나게 몸을 돌리고선 올라가 사라졌다더군. 괜히 성질에 불붙은 홍조사만 손해였지. 손맛이라고는 한 번도 못 봤지. 이러고 소란을 떨었으니 밤낚시도 글렀고 시계를 보니 얼마나 징하게 난리를 부렸으면 10시가 다 돼가더라는 거야. 결국 홍조사도 다 집어치우고 잠이나 자자 싶은 기분이 되었지. 물론 그 한밤중의 난리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는데 낚싯대들을 거두려고 도로 자리를 잡았던 물가로 내려와 봤더니 예비용으로 펴놨던 두 번째 낚싯대가 안 올라오더라는 거야. 아까 물에 반쯤 담궈둔 채로 뛰쳐 올라갔을 때 돌 사이 끼인 것 같더래. 우라가 치미는 속을 간신히 삭히며 가슴팍에 달아놓은 미니 랜턴을 켜려는데 얼레? 이것도 목통이네. 그쯤 되니까 이 홍조사도 성질이 막 뻗쳤지. 아님 밤중에 웬 미친 할망구랑 시비는 붙었지. 물 흐르는 개울도 아닌데 대체 무슨 수로 낚싯대는 저 검은 물속에 박혔는지. 아휴, 시팔하며 돌뿌리를 걷어차고는 물에서 꺼내뒀던 메인 낚싯대 하나만 접어서 텐트로 들고 들어갔대나. 어차피 이 오밤중에 사람도 없겠다. 새벽에 해 뜨는 거 보이면 나와서 뽑을 속셈이었대. 물론 자라 가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 그 할망구가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고종용 피는 다 뽑혀서 저수지 쪽으로 입구를 열어놨던 텐트가 다 돌아가서 언덕 쪽을 향하고 있는 거야. 아예 반바퀴가 돌아가 버린 거지. 비닐에서 꺼내 던지기만 하면 펴지는 1인용 텐트라 늙은이 힘으로도 그만큼 움직여버린 거였어. 원래 같으면 당장 핀을 다시 박아서 고정을 해야겠지만 낮에는 맑았던 날씨가 구름이 꼈는지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 제 손에 든 낚싯대도 잘 보이지 않았으니 그것도 불가능했대. 열이 뻗친 홍조사는 그래 될 대로 돼버려라 싶은 심정에 비싼 낚시 장비들만 대강 모아다가 차에 갖다 두고는 그대로 텐트로 들어가 버렸다나. 어차피 바람도 거의 없고 사방이 평평하니 굴러 떨어질 염려는 없었으니까. 물론 성질이 난 와중이니 한동안 시근덕거렸지만 그게 또 나름 운동이랍시고 잠은 금방 왔더래나 봐. 침낭에 던져뒀던 핫팩이 그새 따끈하게 달아올라서 그럭저럭 잠자리도 편했고 근데 잠들고서 한 몇 시간은 지났을라나 아직 사위가 캄캄한 와중에 이 친구가 등이 너무 베기더라는 거야. 척척하고 딱딱한 게 등이 계속 닿아있으니 핫팩이 다 소용이 없도록 거슬리더래. 아이씨 뭐야 하고 잠에서 깨봤더니 자기가 텐트 구석에 등을 기대고 옆으로 잠들어 있더래. 원래도 똑바로 누워선 못 자는 타입이라나? 아마 어디 나무에라도 등이 닿았나 몽롱한 와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침낭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럴 수가 없더란 말이지. 주변은 확 트인 평지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이었잖아. 만약에 텐트가 굴렀으면 자기가 그걸 모를 리 없고 뭔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그렇다고 침낭에서 나가긴 싫고. 결국 한쪽 손만 뒤로 뻗어서 자기 등을 비기고 있는 그 딱딱한 거를 더듬더듬 만져봤지. 굵기는 아마 발톱 정도는 될까. 물가에 사는 어린 나무들보다는 좀 더 굵었는데 단단한 정도를 보면 그것보단 좀 더 나았고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걸 봐도 나무 같진 않았다나 봐. 그리고 더듬던 손이 바닥 근처까지 가니까 뭔가 턱 잡히더래. 그건 발이었어. 납작하게 펴진 모양. 손끝에 닿는 텐트 너머 발톱의 감촉까지 확실했지. 뭐지? 근처 주민이 텐트 펴진 거 보고 온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상상해보니 너무 이상하잖아. 발톱이 만져지는 걸 보면 맨발이란 소린데 아무리 늦여름이라도 물가 주변은 추우니 맨발은 말이 안 돼. 거기다 등을 베기던 것은 홍조사의 머리부터 종아리까지 빼곡했거든. 그럼 못해도 10명 가까운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는 건데 뭔가 알 수 없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오르고 잠이 확 깬 홍조사도 슬쩍 눈을 떴지. 얇은 노란색의 텐트 천 너머로 살짝, 아주 살짝 밝아진 기미가 들어오더래. 아마도 해 뜨기 직전이었던가 봐. 차마 움직이거나 뒤를 돌아보진 못하고 침을 꼴깍 삼키면서 가만히 눈만 떴는데 닫힌 텐트 문 구석에 뭔가 보이더래. 환기용으로 아주 조금만 열어놓은 지퍼 구석에 손가락 4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사람 살점 같지 않게 혈색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퉁퉁 부른 손가락 4개가 텐트 문의 가장자리를 꽉 잡고 있는 거야. 사방이 깜깜했으면 아주 몰랐을 텐데 오히려 서서히 햇볕이 산마를 넘는 와중이라 희미하게라도 보였던 것이지. 그리고 곧 지익하는 소리가 들렸어. 손가락이 텐트를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소리가. 저렇게 잡고 있으려면 아마 밖에서 아예 누워있어야 할 텐데 대체 어떻게 힘을 주는 건지 노란색 텐트 천이 사정없이 일그러졌대. 문을 열려는 것도 아니야. 단지 그 조그마한 틈새를 잡고 고정되지 않은 텐트를 통째로 잡아당겨서 돌리려는 거였어. 지익지익하고 서서히 텐트가 돌아가고 정신줄을 놓고 누워있는 홍조사의 등에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여러 둥근 기둥이 연달아 부딪혔어. 자기 등 뒤에만 서 있는 줄 알았던 그 청체물을 사람들이 아예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야. 어떡하지? 그러고 넋을 놓고 있던 와중에 손에 잡혀 벌어진 텐트 틈으로 점점 바깥 풍경이 변하더래. 조금씩 조금씩 텐트가 돌아가고 있는 거지. 자기가 깨어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숨죽이고 있던 것도 내팽개치고 홍조사가 정신없이 일어섰어. 근데 뭘 어떻게? 자기도 나가서 반대 방향으로 돌릴 것 아니면 아예 텐트를 붙잡고 돌리는 손을 어떻게 막아? 그렇게 어버버하는 사이 점점 저수지의 찰랑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졌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홍조사가 문으로 달려들었지. 저 손가락, 저 손가락만 떼어내면 된다는 생각이었대. 조그만 텐트를 가로지르듯 몸을 던지고 물에 푹 젖은 지점토 반죽처럼 축축하고 탄력 없는 살점이 홍조사의 손에 닿았어. 힘을 주면 뭉그러질 것 같은 감촉에 소름이 돋던 것도 잠시. 바닥에 엎어져서 손가락을 떼어내려고 힘을 주는 홍조사의 눈이 뭔가와 마주쳤어. 벌어진 텐트 문 너머로 아마도 손에 쥐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과 말이야. 손이 당기는 자세에서 예상한 것처럼 옆으로 누운 얼굴이었대. 손가락처럼, 아니 손가락보다도 훨씬 더 퉁퉁 불어서 거의 낡은 축구공처럼 부푼 얼굴. 탄력 없이 울퉁불퉁 불기만한 젖은 살점이 푹 젖어서 물을 뚝뚝 흘리는 채로 옆으로 누워있더래. 시체처럼 퍼런 얼굴이 어느새 다 돌아서 저수지와 마주보는 텐트 문 너머에 바짝 붙어있더라는 거야. 그리고는 확
손가락을 떼어내리고 그걸 붙든 홍조사의 손을 잡아당겼다대. 정신이 들었을 땐 이미 한낮이었다나 봐. 등이 욱신거려서 눈을 뜨고 보니 이게 웬걸. 분명히 텐트 문도 닫고 침낭까지 뒤집어 쓰고 잠들었었는데 대체 무슨 영문인지 텐트는 다 벌어져서 저 멀리 뒹굴고 있고 자기는 돌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나 봐. 꼭 누구한테 끌려 나온 것처럼 양팔이 앞으로 당겨진 채 엎드린 몰골로 말이야. 그제서야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구나 싶었던 홍조사가 정신없이 짐을 챙기는데 그 와중에도 잠들기 전에 돌부리에 걸렸던 예비용 낚싯대가 떠오른 거야. 불이 나게 달려가서 꺼내보니 마치 걸린 적도 없다는 듯 훅 들리더래. 그런데 그 물고기 모양의 플라스틱 루어 끄트머리에 누구 건지도 모르겠고 길이도 서로 다른 머리카락 수십 가닥이 얽혀져 있더래. 두 번 볼 거 있나? 비싼 낚싯대고 나발이고 비명을 지르면서 내던져 버렸지. 다시는 여길 오나 봐라. 이를 딱딱딱 떨면서 짐을 정리하다가 홍조사는 또다시 쓰러질 뻔했대. 잘 들어가지도 않는 텐트를 억지로 구겨서 비닐에 넣고 있는데 텐트를 거둔 자리 주변에 길게 젖은 자국이 있었대. 꼭 사람 한 명이 가로로 누우면 딱 맞는 사이즈로 말이야.